박 대통령의 공범은 조원동 전 경제수석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게이트의 주범격인 최순실 씨는 물론 안종범 전 수석, 정호성 전 비서관 등 6명이 박 대통령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광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달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. 대통령에 대하여 피고인 최순실, 안종범,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.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공모한 혐의뿐 아니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공모해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게 한 뒤,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WK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앞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, 정호성 전 비서관, 차은택 씨등 4명과 공모한 혐의로 입건돼 박 대통령의 공범은 모두 6명입니다. 박 대통령에 적용된 공모 혐의는 직권남용과 강요,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.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광민영입니다.